제가 좀 신선하게 고르고 이러는 거좀팁 같은 거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열매가 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가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꼭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꼭지도. 꼭지도 마르면 안 되고, 이제 꼭지도 단단해야 되고,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파프리카를 보면은 지금 얇게 가다가 이 윗부분에 동그랗거든요. 동그란 부분에 맨 끝에 부분을 잘라줘야 수분이 날아가는 게 방지가 됩니다. 신선한 파프리카 고르는 법. 과육이 단단하고 선명한 색을 띠며 꼭지까지 신선한 파프리카를 고르는 것이 좋다. 계절의 변화로 위 건강이 악화되는 봄. 비타민 충전을 위한 필수품 파프리카. 갓 수확해 더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 단물 나와요. 일하다가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물을 가져가서 먹긴 그러잖아요. 바로 따가지고 먹고. 아, 근데요? 네. 아, 진짜 그래도 될것 같아요. 이게 수분감이 엄청난데요? 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파프리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하루 2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